과학도 무모다라는 비판을 한번 과학도 변한다. 답을 볼까요? 사랑이 변하니? 과학도 변하니? 너무 슬프다. 사랑도 변하는데 과학까지 변해주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아밀라제라는 이름으로 배웠어요. 네. 근데 지금 친구들은 아밀라제가 아니라 아밀레이스입니다. 아밀라. 요즘은 또 써요? 그 뒤에 네. 라제가 요즘에 나트륨도 거. 쓰면 안 돼요. 그건 뭐라고? 소듐. 소듐. 그 성분은 같은데 단어만 바꿔요? 세대 차이 난다. 발음이 독일 발음을 이제 영 일본어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밀라제가 된 건데 이게 아밀레이스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젊은 세대이고 아밀라제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아제. 나 이제부터 젊은 사람 그냥 아제네. 아밀라제. 아밀레이스. 어린이 공룡 책을 보러 가면. 저희 때만 해도 그 메인 공룡들이 티라노사우루스, 요새 제일 인기 있는 동물 안킬로사우루스, 네? 파르보사우루스. 초면인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과학 기사에서 네. 공룡의 실제 재현돼서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 비주얼이 우리가 흔히 아는 거대하고 공포스럽고 뭔가 강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근데 이런 것도 사실 한 2035년쯤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만해, 왜? 과학이 변하지 않는다. 좀 이따가 과학 연구할 게 없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럼 얘기할 때마다 다 완벽한 진리니까. 근데 과학이 계속 진보하는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과학이 변하기 때문에.